안녕하세요. 아주경제 국제부 곽예지 기자입니다. 인민일보 해외판을 통해 전하는 4월 13일 오늘의 중국 뉴스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민일보 해외판 일면 헤드라인을 장식한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남중국해 해상에서 열린 역대 최대 규모의 해상 열병식을 가졌다는 소식입니다. 신문은 시 주석이 군복을 입고 해군 함대에서 연설을 하는 사진과 함께 시 주석이 12일 오전 중앙군사위 부주석과 위원들을 대동하고 중국의 최신 이지스 구축함인 창사함에 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이날 해상 열병식에는 중국의 첫 항공모함인 랴오닝함 전대와 최신의 이지스 구축함, 탄도미사일 핵 잠수함 등총 48척의 전함, 훅 6K 전략 폭격기와 조기 경보기 젠 15 전투기, 공중 급유기 등 76대의 군용기, 해군 장병 1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시 주석은 창사함 갑판에서 가진 연설에서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으로 가는 과정에서 강대한 해군이 지금처럼 절박하게 필요했던 적이 없었다며 신시대 강군 사상을 바탕으로 흔들림 없이 현대화를 진행해 세계 인류 해군을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날 해상 열병식을 통해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국과의 대결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은 신문 3면에 실린 시진핑 주석의 전 세계에서 몰린 팬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지난 11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시진핑 국정운영을 말하다 다국어 버전 제2판 출판 기념회 관련 소식인데요. 신문은 이곳에 모인 외국인들을 시 주석의 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어 시진핑 국정운영을 말하다는 지난 2014년 제1판이 출간된 후전 세계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며 이 책이 전 세계인들에게 중국을 이해하는 열쇠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신문은 이집트, 러시아, 프랑스 등 국가의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해당 책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다며 중국을 간접 경험하기 위해 아랍어 버전의 시진핑 국정운영을 말하다 책을 읽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아름다운 여행지를 소개하는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신문 12면에는 쿤밍의 진잉현을 소개하는 소식이 실렸습니다. 쿤밍은 한국에서는 곤명으로도 불리는 여행지인데요. 1년 내내 봄처럼 따뜻한 것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신문이 소개한 진잉현은 쿤밍시에 위치한 지역으로 최근 시 정부가 아름다운 생태 환경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덥지도 춥지도 않은 따뜻한 날씨와 꽃, 나무가 어우러진 진잉현이 더욱 아름다워졌다고 신문은 소개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봄이 찾아왔는데요. 벚꽃과 함께 따뜻하고 즐거운 금요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의 중국 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